인상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 네. 우리 남편은 정말 매력 있게 생긴 사람이에요. 아,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시고 멋쟁이셨어요, 선생님도. 어머니를 되게 이뻐하시는. 우리 아빠랬나 우리 남편이 저보다 11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를 이렇게 도와줬죠. 우리 남편이 정말 저 많이 도와주고 그런데 일찍 돌아가셔서. 배우였던 아내를 늘 묵묵히 도와주고 응원해주던 고마운 남편. 그런 남편을 16년 전 먼저 떠나보내고 그녀는 더욱 단단한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다. 많이 바쁘셨을 때요, 이때도요? 이때요? 연극할 때요. 연극할 때. 네. 연극으로 엄청. 아니, 연극할 때야, 이때? 잘전 모르죠. 제가 기억이 나겠어요. 나도 몰라. 잘 생각해 봐요. 근데 깨보면 항상 두분안 계셨어요. 나 연극할 땐가 봐요. 연극 연습은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어난 베개에 지금 돈으로 한 500원 정도를 항상 놓고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나 미안하니까. 그럼 저희 할머니랑 둘이서 구멍 걸려서 시부모님 같이 이렇게 사탕도 사 먹고 그랬던 기억. 할머니랑 이제 나가서 시부모님이 봐주셨어요. 시부모님하고 외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어요. 예. 그래야지 그런 외아들. 저희 또 다음 사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저 아버님이. 여기가 어디고 언제 찍은 건지 기억이 나. 이건 내가 찍었나 보다. 내가 그렇게 찍으니까 그지? 너 혼자 찍었니? 딴 사람도 안 갔니? 셀카인가 보다. 그때 셀카가 있었다고? 찍으셨지. 내가 찍었겠지.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 아들한테는 엄한. 저한테 굉장히 엄하신 분이셨어. 그랬어요. 그리고 옳은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옳아서 이렇게 악 소리 지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뭐 숨 막혀. 바르고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말만 하는 분. 올바른 말만 하시니까 그 앞에 가면 다 잘못한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그런 분이었어요. 아, 제가 지금 어제 손주분을 봤는데 이렇게 3대가 닮아가는 모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아들보다는 아마 우리 제가 아빠랑 닮았을 거예요. 웃는 모습이 지금 여기 웃는 모습하고 저기 웃는 모습하고 진짜 닮아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조기 들어가는 것도 우리 남편은 정말 매력 있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잘못한 게 많지요.